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재학 중인 소프트웨어학과 2학번 김민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것은 코드블럭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아노 공부하면서 써봤던 에디터들 중에서는 가장 편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정말 세부적인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에디터를 사용해보면서 편리했던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나 아직 시아노 공부하면서 나한테 맞는 에디터를 찾지 못하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C, C++, 포트란 용 크로스 플랫폼 통합 개발 환경으로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드블럭 사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코드블럭을 어떻게 다운로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하여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 코드블럭 다운로드라고 치면 다음과 같이 코드블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주소가 뜹니다. 이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다운로드 더 바이너리 릴리즈라고 적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뜰 텐데요.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민지W가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지W가 있는 파일을 깔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지 않고 GC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블럭의 사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주로 시아노로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시연어를 이용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블럭을 열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이때 여기 보이는 Create a New Project라는 항목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항목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C를 이용하여 코드블럭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C 파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누르고 넥스트 여기서 C를 선택한 다음 여기서 저장할 파일의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적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컴파일러 보이시나요? 저는 GC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 혹시나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inis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매니지먼트 칸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제가 만든 파일 이름인 swtt라는 파일 보이시죠? 여기 밑에 소스 보이실 겁니다. 이걸 더블클릭하면 저희가 쓸 C 파일이 나옵니다. 이걸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맨 처음에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아주 기본적인 코드가 짜서 나옵니다. 이제부터 코드 작성 중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 몇 가지와 컴파일, 디버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편리했던 기능들 위주로 설명해드리고자 하여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코드를 작성하면서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중복되는 문장들을 연속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코드 가장 맨 위에 있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코드들을 일일이 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마 Ctrl-C, Ctrl-V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 에디터에서 연속으로 반복되는 문장을 적는 한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Ctrl-C, Ctrl-V를 해도 좋지만 복사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 줄에 이렇게 커서를 두고 Ctrl-D를 눌러주면 단축키 한 번으로 바로 아래줄에 같은 문장이 입력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줄에 입력하고 싶은 게 mess.h라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어라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기능은 함수를 찾아가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함수가 한 개가 아닐 겁니다. 여기 체크라는 함수도 있고, 게임이라는 함수도 있고, 또 메인이라는 함수도 있죠. 그리고 코드가 조금 긴 편이고요. 때문에 원하는 함수를 찾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줄여주는 아주 편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작성한 코드들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게임이라는 함수로 가고 싶다 하면 여기서 게임을 눌러주시면 해당 함수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기능은 들여쓰기를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포문, 입문, 함수 등 여러 가지를 작성하면서 이것들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들여쓰기를 하는데요. 때에 따라 들여쓰기를 한번할 때도 있고 두 번, 세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작성하다 보면 실수로 들여쓰기를 한 것들을 지워버리거나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깜빡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여기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이두 줄에 들여쓰기를 깜빡하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Format Use A* 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가 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들여쓰기를 넣어야 되는 이 일이 처리가 됩니다. 작성하다 보면 내가 쓴 변수들 혹은 함수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해당 변수나 함수를 선언한 곳에 가서 이름 부분을 드래그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Insert Redactor라는 이 항목에서 Rename Symbols라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바꿀 이름을 적고 OK, Open Files를 누른 다음에 보면 함수명이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정의된 부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썼던 이름들까지 같이 바꿔줘서 나중에 내가 바꿔야 될 일이 생기면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한 번에 이 기능 하나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편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쓸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코드 블럭에서 디버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버깅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상단에 작은 두 개의 블록과 그 사이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버튼을 누르면 디버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측에 보이는 이 창은 이 코드에 사용된 변수들이 어떤 값을 갖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창입니다. 혹시라도 이 창이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모르고 꺼버린 경우에는 상단에 벌레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고 Watch를 누르면 이 창을 다시 켤수 있습니다. 디버깅은 아까 시작할 때 눌렀던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옆에 보이는 이 노란 세모가 가리키는 코드가 현재 실행해야 할 코드입니다. 즉, 코드,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할 차례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디버깅 할때 아까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오류가 없는 게 확실해. 그래서 다음에 디버깅 할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질 못해서 디버깅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내가 디버깅을 하던 중 일부 코드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드를 보고 싶다면,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코드에 마우스 커서를 옮기고, 위에 상단에 네모 블록 3개와 그 가운데 블록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노란 세모가 그 코드로 이동을 하여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코드의 차례는 이 코드임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즉, 커서가 있는 코드로 가서 디버깅이 이어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디버깅은 그 전까지 했던 부분 이후에 커서를 옮긴 코드가 처음 나타난 때로 이동하여 디버깅을 이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 이전에 실행될 코드를 보고 싶다면 하도 디버깅을 종료하고 그 코드로 커서를 옮겨 아까 눌렀던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디버깅이 그 부분부터 실행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버튼을 내가 누른다고 하면 원래는 이 game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printf라는 함수를 실행하겠지만 이 함수의 모든 과정을 보는 것을 생략하고 오직 이 메인 안에서만 계속 진행되는 이 코드들을 볼수 있게 해주는 즉 과정을 생략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싶다면 위에 환경 설정 버튼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빌드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코드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혹은 경고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하단에 이 빌드 로그라는 이 창에 에러 메시지와 경고 메시지들이 모두 뜹니다. 또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 초록색 세모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빌드와 실행을 동시에 하고 싶다 하면 이두 버튼이 합쳐져 있는 듯한 이 모습을 한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빌드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두 번씩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처리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빌드를 해주면 만약에 내가 수정한 것이 있어서 이 위에 별표 표시가 뜬다 하더라도 빌드만 해주면 저장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드를 하시고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저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